안녕하세요, 여러분. 엄토뜨입니다. 잘 지내셨죠?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또 목이 탑니다. 1년 조금 넘게 찍고 있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요. 왜 영상을 지금 다섯 번째 찍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섯 번째 영상인데 이번에는 업로드를 할수 있기를 살짝 바래봅니다. 저는 어제는 날씨가 그래도 꽤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지훈이랑 마당 앞에 골목에서 열심히 킥보드를 타면서 놀다가 드디어 3년 반 이제 키우고 있는 스파트 필름을 화분을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저는 분갈이할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얘가 되게 많이 커서 아, 집을 이제 옮겨줄 만큼 컸구나 이런 생각에 되게 뿌듯해요. 막 화분을 키우면 뭔가 이렇게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지만 약간 그 살아있으니까 키우면서 정성을 쏟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애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화분이 죽으면, 식물이 죽으면 슬퍼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잘 커주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저희 집이 1층이라서 햇빛이 막 엄청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식물들이 아무래도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막 그래도 햇빛 들어오는 쪽으로 막 옮겨주다가 그래도 일조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식물등을 사서 지금 설치해서 키우고 있는 게한 4개월째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확실히 엄청나게 애들이 잘 자랍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도 햇빛 받는 이만 못하지만 햇빛 안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식물 등으로도 애들이 잘 커주니까 되게 뭐랄까 고마울 따름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서 볼 때마다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제 집도 옮겨주고 물도 흠뻑 주고 오늘은 잎사귀에 앉은 먼지들도 이제 손수건으로 닦아줬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파트 필름이 3년 반 만에 꽃을 피웠거든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아직 꽃망울로 이렇게 스파트 필름 꽃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딱 오므리고 있는데 너무 예뻐갖고 막 너무 뿌듯하고 예쁘고 이래서 이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스토리에 올리고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오늘은 꽃이 얼마나 폈나 하고 봤더니 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꽃이 화분 바닥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훈이한테 물어봤더니 지훈이가 꺾어서 땅바닥에 그 화분 흙에 이렇게 꽂아놓은 거죠, 걔를. 그래서 너무 우울했어요, 예전. 그게 불과 몇주 전이었거든요. 진짜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훈이한테 이제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엄마 지금 엄청 속상해.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그랬습니다. 진짜 그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한 일주일은 계속 보면 속상하고, 지훈이 보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게 되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또저 화분 스파트 필름에 언제 꽃을 피울지 모르니까 무지무지 속상해요. 또 3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겠죠? 빨리 꽃을 피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이제 식물이 원래 다 화분이 5개인데
어제 또 지훈이가 하나를 죽였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왜 이파리를 따는 게 그렇게 잎사귀를 따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이제 남편이 뭐지? 회사에서 받아온 화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분이 있는데 화분이 선물을 받은 건데 분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바뀔 때부터 애가 잎사귀가 이렇게 되게 무성하긴 한데 잎이 막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인 중에 플라워리스트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좀 약한 것 같다고 이제 좀 밖에 내놔보면 어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내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잎새처럼 계속 애가 후두두두 잎사귀를 떨어뜨리더니 말라 죽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흠뻑 막 바람도 통풍도 잘 되고 밖에는 그래도 집보다 훨씬 햇빛도 잘 받고 그러는데도 얘가 희마래기가 없는 거예요. 어제 나가봤는데 두 그루 중에 한 그루는 이제 거한 그루는 아예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보니까 줄기들이 다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겨우겨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훈이가 제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지훈이가 그 마지막 남은 잎사귀들을 다 손으로 그냥 따가지고 메마른 나뭇가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이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훈이한테 또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키우는 건 절대 그러면 안 돼! 진짜 이러면서 엄청 속상했어요 어제도. 이제 엄마한테 막 속상하다고 했더니 엄마가 알려줘야지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엄마한테 엄마가 그걸 못 봐서 그래 막 그랬거든요. 저는 제 식물 키우는 식물이 죽으면 그렇게 슬픕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죠? 이렇게 나무가 하나 죽고 저희 집에 이제 남은 식물등 아래서 크고 있는 네 그루만 네 개의 화분만 부지런히 그냥 키우기로 했어요. 제 목표는 그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는 스파트 필름을 그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같이 넓은 화분에다가 막 무성하게 키우는 게 저의 꿈입니다.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부지런히 자라면. 저의 이번 주 근황과 저희 집 화분 이야기를 짧게 해보았습니다. 애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애정이 들어가면, 정성과 애정이 들어가면 뭔가 그게 특별해지잖아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지훈이나 뭐 남편은 두말을 나위 없으니까 화분이랑 뜨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성도 들어가고 애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뜨개도 보통 완성작이 나오면 뭐 지훈이 거는 일주일 만에 만든다고 해도 그 일주일 동안 만들면서 그 자라 는걸 보면 막 뿌듯함과 그런 게막 밀려오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서 저는 참 뜨개가 좋은 취미 같아요. 특히 막 이렇게 만들어서 지훈이 입혀놓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거 만드는 것보다 지훈이 거 만드는 게더 그런 성취감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뜨개를 참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요, 처음 보시죠? 이게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코 잡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소소하게 코를 잡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못 뜨고,
월요일부터 조금씩 쫌쫌따리 뜨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자란 짜잔 뉴 라이트 숄입니다. 너무 예쁘죠? 사랑스러운 핑크색이에요. 솜사탕 그 뭐지? 제가 란언 아니 여름을 부탁해 한뜨방에 올렸더니 솜사탕 같다고 해주셨어요. 솜사탕 같은 색깔로 만들어지고 있는 뉴 라이트 숄입니다. 원래 지금 이거 뜨고 있는 이 실이 칭이에요. 그때 탈의 상점에서 구매했던 칭이고 색상은 로즈 블러쉬라는 색상인데 이거를 베네지아 숄 뜨려고 한 탈에만 딱 샀거든요. 근데 되게 뜨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뜨기가 싫지? 한 타르밖에 없어서 다른 걸 뜨기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타르 상점 피드에 인스타 피드에 이 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핑거링 하나랑 모헤어 한 줄로 뜰 수 있다고 타 사장님이 그렇게 그 적어 놓으셔가지고 예쁘다. 저거 뜰까? 도와 내가 이제 뜰까 막 했었는데. 제가 그때 책을 하나 샀었는데요. 지금 그게 저한테 온 건 아니고요. 곧 8월 며칠 날 올 거예요. 미리 예약을 해놓은 거여가지고 그게 52주 숄이랑 스카프랑 같이 있는 그 책을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오면 그 책 안에 있는 거에서 떠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눈앞에 자꾸 이게 숄이 아른아른거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도안으로는 또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이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응? 실이 없어서 못 뜨냐 도안이 없어서 못 뜨지 이러면서 도안을 사자마자 바로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으로 지금 뉴 라이트 숄을 뜨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숄은 시작한 건 세 번째로 시작한 거고요. 이제 뜨고 있는데 생각보다 숄이 빨리 자라요. 엄청 빨리 자라고 그리고 탈의 상점 피드에서 본 것처럼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냐 그냥 읽고 뜨면 됩니다. 거기 도안에 나온 대로 뜨면 되고 너무 어려운 부분도 없고 안 뜨기도 많지 않아서 뜨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숄이에요. 가볍기도 가벼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도 별로 안 드니까 애매하게 한 타래씩 있으면 그거랑 맞는 모헤어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뜨면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숄이에요. 되게 뜨기가 쉬워요. 정말 얘도 안 뜨기? 겉뜨기만 알면 되고요. 바늘 미우기, 모아뜨기 이것만 딱 알면 금방금방 자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여름밤 숄보다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6호로 시작해서 100몇 호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도안에서 볼 때 그리고 삼각형 숄이어가지고 쓰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한 탈에 있는 거면 이렇게 요 숄을 뜨셔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안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도안이 쉽지만 틀렸더라고요. 틀렸지만 전 과감하게 갑니다.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쁘죠? 별로 어려운 것도 없는데 되게 숄이 예뻐요. 초보자분들이 도전하기 쉬운 숄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름밤 숄은 되게 막 엄청 오래 떠야 되거든요. 막 아우코가 그때 200몇 코인가 크게 늘어나니까 얘는 그 정도로 크지 않아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숄 같습니다. 저 오랜만에 이거 로안 바늘로 쓰고 있거든요.
무한반을 4mm로 쓰고 있는데 그때 뭐를 이걸로 떴었는데 그때는 진짜 별로였는데 첫 번째 뭐 떴더라? 그때 기억 안 난다. 그거 처음 뜰 때는 아 이거 바늘이 너무 뻑뻑한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칭 뜰 때는 엄청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잘 떠져요. 부드럽게. 그래서 오 괜찮은데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게 바늘이랑 여기 케이블 연결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아이고 이 부분 있죠. 이게 살짝 여기가 그 얇은 실은 걸려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혼사 뜰 때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뭐예요? 저는 한 줄로 뭐예요? 뭔 말이야? 뭐예요? 한 줄을 뜨고 있는데 레이스 부분이 들어갈 때는 그럴 때 그 심지 부분이 여기에 딱딱 걸리더라고요. 그것만 빼면 되게 적당히 단단하고 좋습니다. 바늘은 여기까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여기 이음새부터 케이블이 거의 니트프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해서 되게 뜰 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요새 계속 제가 치아오구만 써서 그 버터 줄에 너무 익숙해졌나 봐요. 이 줄이 지금 너무 불편합니다. 줄이 너무 불편한데 지금 3mm 바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걸로 뜨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아니고 이거 칭 뜰 때는 너무 바늘이랑 그리고 실이 잘 맞아가지고 부드럽게 잘 떠져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 바늘 얘기를 하면서 그 여름을 부탁해 함뜨방에서 로운님이 제가 히야히야 바늘 갖고 싶다고 했더니 그 아미리수 사이트에서 살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계속 하루에 여러 번씩 사이트를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히야히야 바늘을 드리고 싶어서. 왜 이렇게 욕심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들 히야히야 밤부를 극찬을 하셔가지고 너무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히야히야 바늘을 제가 드리지 않을까. 이제 남편한테 와 이거 너무 갖고 싶어 했더니 되게 쿨하게 또 사!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름 뿌듯했습니다. 역시 남편 최고야 이러면서. 저는 요새 뉴라이트 쇼를 열심히 뜨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이거를 뜨게 된 계기도 그것도 있었고 외출할 때 이제 메이점퍼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뒷판을 다 떴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판을 뜨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앞판도 몇 단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숄더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콘사를 합사 3합으로 뜨고 있는데 그 합사를 해서 뜬 게 아니라 볼 3개를 가지고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점퍼 자체도 그 부피가 있고 그 다음에 볼도 부피가 있고 이러니까 외출할 때 뜨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이야 지금 새로운 거를 캐스톤 할 때야 이러면서 캐스톤을 하게 된 게 쇼를 캐스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 친구가 그 뜨개를 시작했잖아요. 그 친구가 여름밤 쇼를 뜰 건데 그 친구 스티치 막 가르쳐 주면서 같이 뜨려면 함께 뜨려면 그 비슷한 무늬 있는 걸 떠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또 고르기도 했어요. 얘랑 여름밤 숄이 비슷하잖아요. 그 사용되는 스티치가. 그래서 얘를 또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 뜨침이 생기는 게 되게 좋은 일이더라고요. 같이 손을 쉬지 않고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원래 지우니까 그 이모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번에 이모가 와서 뜨개만 하고 가니까 슬펐나 봐요. 그래서 지훈이가 막 이모 가고 나서 자기 전에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음에는 이모 뜨개 하지 말고 나랑 놀으라고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모가 아주 신나게 놀아주고 이제 뜨개 하니까 지훈이는 이제 옆에서 같이 뜨개는 안 하고 지훈이는 단추 달기 연습을 했습니다. 저번에 갑자기 단추를 달아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같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실에다가, 아니 바늘에다가 실 꿰는 것도 혼자 하고 그다음에 단추도 혼자 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세상에 네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커서 벌써 많이 컸죠. 진짜 바늘, 그래서 엉망, 저희 어른들 눈에 봤을 때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단추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얌전히 있는 게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막 어느 날엔 지훈이가 엄마 나는 빨리 어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랑 같이 뜨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엄마랑 엄마한테 뜨개 이제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지훈이가 어서 커서 같이 뜨개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진 그 모아놓은 물건들을 지훈이한테 넘기는 거죠. 실은 앞으로 신상이 계속 나올 테니까 이 실은 엄마가 최대한 많이 쓰고 나머지 바늘이며 와인더며 그런 걸 이제 지훈이한테 넘겨줄 날이 오겠지요. 엄마랑 같은 취미를 가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날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훈이는 단추를 달았다는 거 혼자 스스로. 저는 사실 이번 주가 알차고 행복합니다. 듀라이트 숄이 점점점 자라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숄에 빠질지 몰랐거든요. 예전에도 막 숄을? 막, 왜 또 그걸? 사서 쓰지? 막 이랬는데, 와. 지금 제가 느끼기는, 스웨터보다도 훨씬 재밌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은 숄을 떠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벌써 얘기하면서 몇 단을 떴네요. 예쁜데 숄입니다. 아, 이거 파우치 너무 귀엽죠? 그 뜨친이 와가지고 이거 천 너무 귀엽다고, 파우치 귀엽다고 그랬는데 이 조그만한 미니 파우치는 그때 오밀조밀리안에서 그 실 구매했을 때 받았던 사은품으로 받았던 미니 파우치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쩐유님의 센스가 보이는 그런 귀여운 파우치입니다. 여기에다가 요새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아주 딱이에요. 숄은 아직 얘가 부피가 작아서 그런가 딱 이렇게 대충 말아서 쇽 쏙 넣어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아, 근데 이 케이블이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이렇게 조그만하게 딱 넣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닐 때 외출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 메이 점퍼를 엄청 뜬 메이 점퍼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원통으로 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뒷판을, 뭐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뒷판을 이렇게 숄더까지 다 떴고요. 앞판을 지금 무늬를 열심히 뜨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늬가 계속 이제 이렇게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늬를 체크하면서 떠야 되는데
가끔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지금 이거 안 뜬 지 꽤 돼가지고 한 일주일이지 안 뜬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 된 것 같아요. 부지런히 떠서 제가 목표는 이번 주에 앞판을 숄더까지 다 떠서 연결을 해서 대충 옷의 그 형체를 갖추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코를 주워서 러프를 떠야겠죠. 러프를 이게 메이 점퍼가요. 보시면 여기에 무늬가 달라요. 그쵸? 러플과 여기 숄더 사이에 그 무늬가 다른 무늬가 들어가는데 아 왜 뜨기가 싫죠? 이게 딱 연결하면 왠지 딱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안 끝나니까 뜨기가 싫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요. 아무튼 일단 저는 부지런히 얘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연결을 해서 옷의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거 괜찮아요. 무늬가 예뻐요. 뜨면 뜰수록 예뻐서 만들어 놓으면 완성해 놓고 나면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귀찮아서. 지금 너무 귀찮아서. 그렇지?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이 그 솜솜뜨개 라이크 실인데요. 지금은 다 품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색상도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먼지 날림 빼고는 되게 나쁘지 않은 실 같아요. 이제 이걸 완성해서 제가 입어보면 얼마나 더운지 어쩐지 알 수 있겠죠? 제가 다음 주에는 요거 연결을 해서 옷의 형태를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갈게요.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안녕.